메인보드를 직구로 구입을 하셨다고요? 네. 지금 이 똑같은 울트라 보드가 없더라고요. 중고로 구하거나. 보드가 뭔데요? 워러스 울트라? 네. 메모리도 없으세요? 아니면 있는 게 안 안에 있는 거예요? 안에 있어요. 어디 안에요? 여기 박스 안에요? 네, 아예 박스 안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. 피는 일단 깨끗하고요. 뭐야? 먼지? 네. 일단 한번 펴볼게요. 대개서도 CPU하고 DRAM에 계속 이렇게 점멸되죠? 안 보셨어요, 이거는? 네, 못 봤어요. 이거 있는지 몰라가지고. 일단 화면이 안 뜨는 거는 맞고요.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Q플래시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. 21번까지 있지만 20번부터 할 거예요. 네. 바이오스 두 번 작업할 거예요. 20번 하고, 그 다음에 21번 네, 하고. 네.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.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, 지금. 저게 이렇게 떠요? 뭐가 이렇게 떠요? 화면이 안 뜨는데, 이렇게 하면서. 네.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아, 하고 그... 있다고 불이 들어오잖아요. 깜빡깜빡하고. 와, 나 몰랐네. 저도 요즘 많이 발전해가지고 나도 그런 거 몰랐네. 지금 찾아보시면 내용들 다 나와요.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. 이제 한수 배우고 가요, 저도. 아, 워러스 엘리트도 그 있구나. 웬만한 보드는 다 있어요. 요즘 보드가 시가 말렸더라고요. 물량이 별로 없대요. 한국에 막 없어가지고 외국에 갖고 와서 했는데. 그러니까 고객분이 울트라를 사고 싶은데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지금 직구를 하신 거다 이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한참 걸려요? 좀 걸립니다. 시간 걸려요. 아, 바이오스 하면서 금방 빨리 가던데. 보드마다 다릅니다. 브랜드마다 다르고. 예, 오래 걸려요. 이제 올라오죠? 아, 살았다. 나 안 되는 줄 알고. 일단 13세대 CPU 13900KF 32기가고요. 지금 F20으로 됐고 마지막이 21번이니까 21번까지 해드리고요. 13900이나 되는데 790 안 하고 690 하셨어요? 아, 가격 때문에. 아, 가격 때문에. 네. 와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저도 배워가네요. 이제 21번은 바이오스 내에서 할 거예요. 그렇게 빨리 되는데. 왜? 아, 오래 걸려요. 빨리 안 된다니까. 아, 그냥 얘기한 거예요. 바이오스 내에서는 이렇게 빨리 되는데. 아니,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오래 걸린다니까요. 그냥 얘기한 거예요. 기가바이트든 MSI든 조금 오래 걸려요. 자, 바이오스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가 하나 더 윈도우 11로 설치되는지까지 초기 설치 화면까지만 띄워보고 마무리할게요. F21번으로 업데이트 됐고요. 이제 윈도우 부팅되는 거 볼게요. 아, 부팅이란다. 설치하는 것까지. 설치하면 저기 설치 초기 처음 화면까지 대기까지. 네네네. 그 되는 것까지만 볼게요. CPU 뭐 핀을 휘거나 뭐 이러지 않았다면 690 보드에서 13세대에 그럼 대부분 바이오스예요. 영어를 검색해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나오는데. 그러니까. 큐플래시는 저기 390부터 있었어요? 언제부터 생겼어요? 언제부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요. 그거는 그 나온지 그래도 좀 됐어요. 근데 보드가 있는 보드 있고 없는 보드 있으니까요. 아, 그러니까 동일한 10세대라 해도 그 중에서 이제 상위 보드들은 있고, 이제 중하위 보드들은 없고, 있는 거 있고, 없는 게 있고, 그렇다. 얘는 Z 상위 보드니까 있죠. 예, 윈도우 설치 화면 다 올라오네요. 네. 예, 가셔서 잘 장착하시고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